단둘이 있나 봐. 맨날 엄마랑 같이 와서 미안해. 응? 에이, 괜찮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남자친구 자취방에 엄마가 매일 오셨었구나. 정말 와. 대단하시다. 뽀뽀 많고 못하는 건좀 아쉽긴 한데. 말 나온 김에 안 계실 때 우리 뽀뽀나 할까? 어머. 뭐야, 뽀뽀 맨날 하면서. 어머머머머. 이게 기회다, 이거네. 아, 저기 성인 남녀가 저렇게 있으면 뭐 뽀뽀나 안 할 일이야? 얘들아, 밥다 했어. 나와서 밥 먹어. 엄마! 엄마! 어머니 역시 와 계셨어. 남자 친구 자취방에 엄마가? 대단하다. 엄마인 거 빤히 알면서 왜 놀라? 근데 너희 뭐 해? 수비수, 엄청난 수비수네. 그 엄마 영화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 엄마 친구 그 아주머니랑 오늘 영화 보고 온다며. 아, 걔 요즘 일하느라고 바빠. 오늘 자고 내일 너희들이랑 같이 가면 되지. 조조로 보러 가면 되겠다. 난 이해 못하겠어. 또 자고 가게? 당연하지. 어머, 어떡해. 얼른 나와서 밥 먹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조조 영화 보러 가면 되지. 나름대로 반항하며 그의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지만 동거? 뭐해? 빨리 나와. 밥다 식어. 예, 어머니 가요. 가자, 가자. 장소만 바뀌었을 뿐밥 저희 맛있겠다. 연애는 늘 엄마와 함께였어요. 되게 독특하다. 일주일 중 5일은 셋이 같이 있었죠. 너무 야, 이상해요. 이거는 우리 저 남자친구가 굉장히 선한 분인가 봐요. 그런가 저게 봐요. 그래도 느슨한가 보다. 그러네. 짠! 짠! 담비, 너왜 이렇게 오랜만이냐? 너가 예쁘느라 집에만 있었잖아. 말 나온 김에 사진 보여줄까? 일찍 좋아, 좋아. 시집간 친구인가? 되게 천사 같다니까? 너무 귀여워. 친구가 애를 일찍 낳았네. 나도 이렇게 예쁜하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진짜. 너네도 얼른 나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너네 외국계 되지 않아? 지금 다니는 곳 각자 500씩 번다며. 네. 이거. 지금은 쉬고 있긴 한데 벌면 그 정도 벌죠. 쉬고 있대, 또. 그치? 기술이 있으니까. 너네 둘이 합쳐서 월천 찍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일만 하면 뭐 얼마 벌어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치. 이걸 진짜 벌어야 맞아요. 벌어야 버는 거지. 육아 동지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어릴 때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꿈꿨던 제게 자다가 친구의 애기가 말은 깼잖아. 너무 달콤하게 엄마가 들렸어요. 같이 저 돌봐준 건 친구가 너무 좋다. 나는 부추겼네. 그 시간에 잘수 있잖아. 일주일 중 5일은 진짜요? 붙어있는 엄마와도 떨어지고 싶었고요. 그런데 뭐야? 너무 좋아.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성공하지? 그러니까. 뭐야, 왜? 임신 계획한 지한달 만에 두드리 뜨다니. 에이? 계획 임신? 엄마랑 떨어지려고. 처음 아니에요? 계획하고 임신한 거? 우리 진짜요? 엄마에서? 역대급. 우리 임신 기념으로 여행 갈까? 우리 둘다일 쉬고 했는데 돈막 써도 될까? 그러네. 담비야, 괜찮아. 왜? 우리 각자 500 넘게 버는 몸인데 조금 쉰다고 해서 뭐 큰일이라도 나겠어? 뭐야, 치고 쉬면서 왜 이렇게 자신감 넘쳐? 약간 돈 문제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여행 갔다 와서 새로 일 구하고 거기서 월천 찍고 그돈 모으고 배좀 부르면 남아 혼자 일해도 우리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 우리 좋은 생각만 하자. 누가 보면 진짜 버는 줄 알겠네. 지금 둘다 직업이 없는 거죠? 예, 그러네. 일단 덜컥 애만 가진 거죠? 예, 그렇죠. 마음으로만 월천 버는 거예요? 말로만.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것도 한 곳에서 꾸준히 자기 단골 손님들이 있어야 맞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왜? 괜찮은 곳 없어? 많이 받아 200 언저리야. 뭐 200? 아니 경력 디자이너가 월급 200만 원이 말이 돼? 우리가 너무 세상 물정 몰랐나 봐. 이전 샵보다 월급이 반도 안 될 줄 생각도 못했어. 왜 그만뒀어? 아, 휴가 때문에 욱해서 그만두지 말걸. 아, 휴가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약간 좀 대책 없는 스타일이네, 둘 다. 너무하네. 휴가 잠깐 가야지. 그냥 그만두면 어떡해. 아, 걱정 그만. 무한 응? 긍정이구만. 우리 아기도 같이 걱정해요. 좋은 생각만 하자, 우리. 또 좋은 생각만 계속. 좋은 생각하다가 그냥 한 죽을 때까지 좋은 생각만 하다가 끝나 그냥. 대박. 뭔데? 담비야, 여기 월천 찍을 수 있는 알바가 있대. 어? 알바가? 진짜? 오, 뭐야? 어, 또 이상한 거 간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봐봐, 여기 월천이라고 써 있잖아. 아, 저걸 그대로 믿으면 어떡해. 중고차 딜러? 아, 이거 팔려야지 그렇지. 헤어 디자이너 그만두고 중고차 딜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콕 해가지고 직업을 바꾼단 말이야? 아, 내가 월천 혼자 벌면 우리 자기 푹 쉬면서 태교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다, 그치?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가 어려워? 디자이너도 서비스업이고 중고차 딜러도 서비스업이고 이렇게 또 새로운 직업에 또 도전하고 그러는 거지. 긍정적인 건 나쁘진 않은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나 보다. 아, 네, 여보세요? 결국 턱도 없이 줄어든 수입에 아, 그 중고차 딜러 알아보신다고. 그는 과감하게 헤어 디자이너를 대신 그만두고 대신 다른 서비스업 해봤습니다. 중고차 딜러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헤어 디자이너요. 꾸준하게 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나는 저 남자분이 약간 현실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쎄한데? 막 표정 안 좋잖아. 아, 벌써! 영두야, 우리 월세 낼 때도 다 됐고 보험료랑 돈 나가는 날인데 거기서 월급 안 준대? 아, 차를 팔아야 돈을 준다는데. 당연하지. 이번 달에도 한 대도 못 팔았어. 어머. 돈 좀 모아줄걸.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너 잔고에 얼마 있어? 얼마일까? 3만 원. 10만? 사, 3만 얼마? 원, 3만 원. 외식 한번 하면 끝나겠네. 난 1,580원. 580원? 80원만 하네. 진짜 대책 없다, 대책 없다. 우리 앞에서 4만 500원 있네요. 5만 원이 안 돼. 아이고. 어떡해. 어떻게 이번 달 월세? 자꾸 집주인한테 연락 오는데. 출산 직전까지도 몇 달째 수입은 전혀 없었지만 엄마에게 벗어나고 싶어 임신과 출산에 결심했던 터라 돈이 없다고 연락할 순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철이 없는 거죠. 근데 어머님은 연락 없으셔? 아, 시어머니? 양가 부모님 다 상황을 모르시나? 어, 내가 아기 생겼다고 말하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선 어머, 3주 동안 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화가 나셨나 봐. 화가 나셨네. 그 남편이 그냥 대책 없는 스타일이네. 그래도 일주일 뒤에 출산인데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계획 임신이면 뭐해.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그치.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당연히 알려야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래, 한번 해봐. 아니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제 철이 없지 뭐. 전화를 다 했냐? 네가? 아, 그 저
제가 곧 아기 낳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식이라도 전해드. 아유, 이걸 이렇게 알려. 그 아빠가 곧 할아버지가 되신다고요. 갑자기 연락해서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아이고. 이 생겨 먹다만 놈아. 네가 날 부모로 생각하긴 하냐? 너 같은 놈 고정해서 팔 테니까 이제 연락 따지 마. 이렇게 다 저질러 놓고 통보라니. 저 정도면은 양반이시지. 우리 이제 어떻게? 괜찮아. 괜찮을 거야. 뒤늦은 임신 고백이 격분한 그의 부모님과는 결국 연락이 끊기고 말았어요. 아이고, 진짜. 한심해. 그렇다고 엄마에게 저희의 경제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어 저희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감추고 또 숨겼죠. 아, 저 어떡하면 좋아. 당장 출산을 앞두고 나빠져만 가는 가계 상황 속에서 저희는 무사히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